하트 호일 풍선과 커브 호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트 리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하트 호일 풍선 18인치 2개랑 커브 호일 19인치 소자 2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호일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불어줍니다. 호일 풍선을 다 불고 나면 주입구 부분을 돌돌 말아서 테이프로 깔끔하게 붙여주면 됩니다. 4개 모두 동일하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하트 풍선과 하트 풍선끼리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커브 호일을 하트 풍선 아래쪽 닿는 면에 붙여서 초간단하게 리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수명 테이프를 말아서 하단 부분에 붙여줬습니다. 하트와 하트끼리 붙여주면 됩니다. 하트 아래쪽으로 커브 라인이 위치를 대서 라인을 확인하고 그 닿는 위치에 테이프를 붙여주면 됩니다. 하단 부분에 닿는 자리에 커브 호일을 붙였습니다. 반대편도 같은 라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붙여주면 됩니다. 커브 호일끼리 붙는 자리도 한 번 더 붙여서 마무리합니다. 발 코스를 하나 이륙봉을 만들어서 가운데 포인트로 붙여주면 됩니다. 초간단하게 만드는 하트 리본입니다. 접장식이나 포인트 장식으로 활용해보세요.